안녕하십니까. 하정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문제풀이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가 매매부터 해서 이제 나머지를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아마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공부하기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더 정리도 안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까지 강의를 들으셨다면 거의 제 생각에는 한 90%는 합격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자신감 잃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정리하셔서 모두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교재 328페이지죠. 매매 예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일단 예약을 하게 되면 예약 완결권이 생기는데 이러한 예약 완결권이 한쪽 당사자에게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일방 예약이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기억, 매매 예약은 예약 완결권을 일방 당사자만이 갖는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맞는 지점이 되겠죠. 자, 만약에 예약을 하는데 그것이 부동산에 대한 것이라면 가등기 할 수가 있고요. 가등기도 양도하는 거 가능한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예약 완결권 행사한다는 말은 결국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현재 소유자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할 당시의 소유자에게 본등기를 청구하는 것이니까 예약 완결권은 현재 소유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약 완결권을 준 사람, 예약한 사람에게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번 예약 의무자가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예약 완결권의 행사는 현재의 등기 명의인 제3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2번 예약 완결권은 가등기 할수 있고 물론 가등기도 이전 등기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 예약 완결권이 가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등기 이전 등기를 할수 없으므로 사실상 양도할 수 없다. X죠. 그래서 일단 니은 니긋이 틀렸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 자, 리을 번은 맞는 질문인데, 자, 예약 완결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리을 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예약 완결권에 대해서 행사 기간에 약정이 없다면 상대방은 예약 완결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그 최고 기간 내에 예약 완결권 행사하지 않으면 예약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음 번도 맞는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 기간에 걸린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예약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4번이 답인데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귀속한다. X입니다. 자,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인도 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했다면 그때는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거든요. 그래서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금 지급을 완납해야 되므로 4번이 X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틀린 걸 찾는데 4번이 답인데, 자, 매매 대금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에서 지급합니다. 다만, 인도와 동시에 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인도 장소가 매매 대금 지급 장소이기 때문에 4번,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 성립 당시에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가 대금 지급 채무의 이행지로 된다. X가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4번이죠. 매매 계약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서 냅니다. 자, 일단 매매 계약은 대표적인 낙성 계약이죠. 따라서 1번 요물 계약이다. X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유상 계약이고 쌍무 계약이고요. 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무과실 책임이니까 3번과 4번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매매 비용 원칙적으로 쌍방이 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5번도 맞는 질문이죠. 자, 5번 문제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계약금에 대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유물 계약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매매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종된 계약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3번 보시면 계약금 계약은 주 계약과 독립한 계약이기에 주 계약이 취소되어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다음 주의하실 것은 5번입니다. 자,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요. 언제까지 할 수 있냐면 이행 착수 전까지 할 수가 있고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이행 착수 전이니까 원상회복 의무 발생하지 않고요. 또 채무 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이행 착수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중도금 지급이다. 그러면 중도금을 다 줘야 되느냐? 아니다. 일부만 지급했다면 그것도 이행의 착수, 이행의 시작이다. 그러면 또 중도금을 미리 줄 수는 없느냐? 아니다. 미리 줄 수 없느냐? 줄 수 있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일이 되기 전에 일부라도 지급했다면 이행의 착수가 시작된 것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에서 이행의 착수는 반드시 계약 내용에 적합한 이용의 제공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일부만 줘도 된다. 맞는 질문이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6번 문제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가 아니라 틀린 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자, D급 보시면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계약금의 배액을 주려고 하니까 수령을 거절해요. 이렇게 받기를 거부할 때 공탁까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D급번은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든 매도인은 쌍방 중 누구라도 이행에 착수가 있으면 더 이상 계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1번도 X가 되는 거죠. 7번입니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을 옳은 곳을 찾는데 기억은 맞죠. 왜냐하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맞습니다. 중도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라면 이행에 착수가 있기 때문에 해약금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고요. 디귿번도 많죠. 안 받으면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 옳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네요. 자, 8번 문제죠. 해약금 규정에 가여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고 답은 4번입니다. 반복적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갑은 을 소유 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 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약정하고 즉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팔리게 할 때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네요. 자, 이행 착수 시기는 중도금의 지급이죠.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융자를 신청한 것은 당연히 이행의 착수가 아니기 때문에 5번이 X고 5번이 답이죠. 10번 문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자, 이제 담보증에 관한 본격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담보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기의 매수인이 할 수 있는 걸 반드시 숙지해 주셔야 돼요. 첫째, 아기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아기의 매수인도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아기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세 번째,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게 된 경우에 아기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담보 책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10번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5번 보시면 타인의 권리 매매예요.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죠. 그러면 아기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안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11번. 을은 갑의 토지를 매수하여 다시 병에게 매각하였으나 갑은 을이 등기를 하기 전에 병에게 그 토지를 매각하고 이전을 해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토지를 병에게 팔아먹은 거죠. 그죠? 그러면 전부 타인의 권리인 거고, 따라서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으니까 옳은 것은 3번. 악의 병은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12번 과실 수취권 문제인데 5번이 답이고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증 하나 설명을 옳지 않은 건데, 자, 담보증에 관련해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물건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자, 선의이고 무과실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물건이 만약에 종류물인 경우에는, 똑같은 물건이 많은 경우에는 그때는 완전물 급부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완전물 급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완전물 급부도 청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5번. 종류 매매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이게 뭐죠? 완전물 급부 청구죠.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4번 목과 문제. 갑은 을로부터 토지 1000제곱미터를 매수하였으나 그중 200제곱미터가 을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는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은 5번. 200제곱미터 토지가 을의 소유가 아님을 갑이 알고 있었을 때에는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는 답이 답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도 15번입니다. 을이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을 갑으로부터 매수하였는데 그 저당권 실행으로 그 건물의 건물이 타인에게 매각되어 그로 인해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옳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한 경우에 악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주의할 점은 16번입니다. 16번.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격려한 을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 부동산에 관하여 본등기가 격려됨으로써 그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이르렀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바람에 갑이 소유권을 상실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다름이 없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에 관한 담보증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선악 불문하고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 갑은 저당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와 마찬가지이므로 그의 선의 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 이런 거는 기억만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것이니까 꼭 기억해 두십시오. 17번입니다. 다음 중 매수인이 선악불문을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전부 타인에 걸린 경우죠. 답은 2번이 되고요. 18번입니다. 자, 틀린 걸 쳤는데, 일단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은 첫째 기억할 것은 원칙적으로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두 번째 기억할 것.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무자력이면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모든 담보 책임, 책임의 공통된 내용인데 유효여야 하죠. 만약에 그 법률행위가 매매가 이미 무효라면 책임을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그 매매 계약이 무효라면 당연히 담보 책임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3번 경매 절차가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된 경우 채무자나 채권자의 담보 책임은 인정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넘기셔가지고 19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입니다. 채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죠. 자, 일단 이거는 뭐냐면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만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해요. 물론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고 약정으로 달리 정했다면 그 약정은 뭐죠? 유효하니까. 2번 보시면 채권 매도인은 채무자의 자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진다. X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자력을 담보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양도 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만약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말은 이러한 효력이 발생하려면 자력을 담보하기로 특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만약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채권의 양도인은 원칙적으로 자력에 대해서 담보 책임이 없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21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기셔가지고 22번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 특약을 한 경우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일단 환매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출제될 가능성은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억할 것은 환매 특약과 환매에 관한 등기는 동시에 해야 된다. 특약도 등기도 동시에 해야 돼요. 5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 특약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등기도 동시에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환매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환매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5년, 동산이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요. 따라서 4번 환매 기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왜요? 문제에서 부동산 매매라고 했습니까? 부동산이니까. 그 다음에 꼭 기억할 것은 이런 약정된 환매 기간은 연장이 금지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2번 환매 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를 연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 2, 4, 5번이 중요합니다. 답은 3번이죠. 기간 내 환매 의사 표시라면 그 환매에 의한 권리 취득입니다. 그러면 환매를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그럼 매매 계약은 쌍무계약 법률행위니까 환매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등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X.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해야 됩니다. 자, 이제 임대차에 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이죠. 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어요. 다만 그 임차권에 관해서 등기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길 뿐이지 등기했다 그래서 임차권이 물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2번 문제, 건물 전세권자, 건물 임차권자 모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권리는 둘 다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고요. 둘 다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고 둘 다 증감 청구권 인정되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자, 일단 지상권에 관한 민법 기준이 준용이기 때문에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성권이죠. 자, 하나 추가돼요. 지상권과 다른 점이죠.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둘 중에 한 가지 사유가 필요해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했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든지, 아니면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 둘 중에 한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따라서 1번,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된 경우,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권 인정되지 않으므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4번 문제 답도 4번입니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다음 사유가 있으면 해지 통고 기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틀린 것이죠. 자, 해지 통고 기간을 요구하는 것이요, 세 가지예요. 첫째,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해지 통고할 수 있는데, 임대냐면 6월, 임차냐면 1월이라는 기간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도 해지 통고기 때문에 임대인이냐면 6월, 임차인이냐면 1월입니다. 세 번째,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죠. 자,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으면 임대인 또는 파산 관제인은 해지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6번 문제, 임대차 보증금인데요. 특별히 설명드릴 것도 없고 보증금에 대해서는 잘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7번 발랍니다. 아, 7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임대차는 약자 보호 규정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강행 규정입니다. 특히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예요. 그러면 임의 규정은 없느냐? 있어요. 비용 상한 청구권. 그래서 비용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따라서 비용 상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가능하고도 유효하기 때문에 1번이 X고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건데, 이건 답만 보는데, 5번 보시면 뭐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시킨 물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속물 매수청구권 인정되지 않을 테니까 답은 5번이고요. 9번, 이러한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건물 등의 임차인에게 인정됩니다.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청구권 인정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토지 내지 건물 임차인에게 인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넘겨보시면 10번이죠. 자, 우리 기출문제 때 참 문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을은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용할 목적으로 갑소유 X 임야에 대해 갑과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이 옳은 거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토지 임대차거든요. 자, 토지의 경우에는 연세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매년 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1번, 매월 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임대차는 임대인에게 적극적으로 사용 수익할 의무가 부여돼요. 따라서 임대인은 고장난 것이 있다면 고쳐줘야 되고요. 만약에 고쳐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고장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산사태로 X이냐가 일부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을은 갑, 임대인에게 그 복구를 청구할 수, 을은 갑에게 그 복구를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죠? 있는 거죠. 자, 그럼 주의하실 것은, 자, 이러한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임대인의 보존행위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거든요. 따라서 3번, 갑이 X 임야의 산사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옹벽 성치 공사를 하려는 경우, 그런 과수한 운용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임차인은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언제?
지출했을 때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임대차 종료 시. 따라서 유익비를 지출했다면 종료 전에도 그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는 4번 지문은 X가 되고요. 5번, 자, 토지 임대차죠. 따라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면 갱신 청구하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증권 인정되므로 5번도 X가 되는 거죠. 11번입니다. 다음 중 임대차에게 불리한 사항이라도 무효가 되지 않는 것은죠? 자, 2번이 답입니다. 이유는 임의규정이란 게 아니라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전대할 수 없죠.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지만 양도하고 전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어차피 처음부터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되지 않겠죠. 답은 2번입니다. 12번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갑의 동의를 얻어 병에게 전대했다. 이 경우 틀린 설명은 어느 것인가? 자, 일단 병은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은 적법한 전차인이고요.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임대인인 갑에게 지속물 매수를 청구한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 되고 나머지 문도 보셔야 되겠죠. 13번입니다. 을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갑 소유 X 토지를 임차한 후 갑의 동의 없이 이를 병에게 전대했어요. 그러면 병은 자신의 전차권을 갑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은 갑에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동의를 얻어서 전대했다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상물이나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의 없이 전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지상물이나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349페이지 도급으로 갑니다. 1번 도급에 있어서 하자 보수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걸 찾아요.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매도인에게는 하자 보수 책임이 없습니다. 도급에서만 하자 보수 책임, 고쳐줘야 될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제척 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인도 받은 날로부터 1년이거든요. 몇 년이요? 1년. 따라서 4번. 도급 계약에 있어서 하자 보수의 청구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야 한다. X. 1년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자, 도급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건데, 자, 만약에 하자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근데 문제는 그 도급의 목적물이 건물이고 건물에 하자가 있는데 그 건물이 이미 완성된 상태라면 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해제하게 되면 원상 회복해야 되고요. 이미 완성된 건물을 때려 부시는 것은 철거한 것을 지나치게 피해가 크기 때문이죠. 따라서 4번 보시면 완성된 건물의 하자요. 그러면 해제는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완성된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3번입니다. 도급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 공사 계약이라면 건물이라는 건 하나 둘 셋 짠하고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한 달 두 달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근데 중간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발견됐어요. 아직도 공사가 진행 중이. 그러니까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그 중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므로 2번.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4번 문제입니다. 위임에 관한 설명 좀 틀린 거죠. 자, 위임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저녁을 준비하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마트 가서 두부 한모 사오라 시켰다. 이게 위임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해야 될 사물을 아들이 해주기로 한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원칙이 뭐죠? 무상이죠.
그죠? 다만 아들내미가 땡깡을 부려서 알았어 엄마가 너 갔다 오면 500원 줄게 라고 했다면 뭘 할 수 있습니까? 특약이 있으면 유상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두부값 비용은 먼저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원칙이 무상이니까 엄마가 시키면 두부를 꽁꽁 사다 줘야 되는데 두부값 비용은 먼저 받아가겠죠. 근데 만약에 엄마가 두부 사오면 500원을 주겠다라고 했다면 보수는 뭐가 되는 거죠? 후불이 되는 거죠. 비용은 선불, 보수는 후불입니다. 아, 이 4번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위임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를 공지하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닙니다. 공지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고 특히 중요한 질문은 아닙니다. 자, 5번입니다. 수임의 보수 및 비용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원칙이 무상이고 특약이 있어야 유상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번 수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유임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고요. 넘겨보시면 6번이죠. 6번 앞에 풀었던 문제입니다. 7번 문제. 도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데 5번입니다. 수급인의 공사대금이 손해배상 채권액을 현저히 초과하더라도 도급인은 공사대금 전액에 대하여 현저하게 초과되는데 전액에 대하여 하자에 가름한 손해배상 채권에 기하여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X죠. 일종의 뭐죠?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겠죠.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일단 큰아들한테 두부 사라고 시켰어요. 그때 이놈 자식이 가기 싫다고 지 동생을 보내려고 해요. 안됩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수임인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 동생을 대신 보낼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지 동생을 대신 보내려면 어머니로부터 위임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동의를 얻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지 동생을 대신 보낸 거라면 선임 감독에 대한 과실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복대리하고 똑같아. 5번 수임인이 위임인의 승낙을 얻어서 제3자에게 위임사물을 처리하게 한 경우 위임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X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자, 넘기셔도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죠.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입니다. 자, 1번인데 부당이득 반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데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알았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몰랐단 얘기죠? 그러면 계약 당시 선이면 현존 이익만 반환하면 충분하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안 때부터는 악이니까 그때부터는 뭐죠? 전부를 반환해야 되므로 3번이 X가 되네요. 2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우리가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면 상대방에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이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죠. 따라서 그 반환 청구권의 내용이 소유권이라면 그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확정적으로 기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이유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어요. 5번 불법 원인급여임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부정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근거로 그 급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겠죠. 3번입니다. 채무의 변제로 인한 부당이득입니다. 자, 우리가 변제기 도래 전에 미리 갚았어요. 실수한 거죠. 그래도 어차피 갚을 돈이기 때문에 그것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1번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는 채무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기셔서 4번입니다. 자, 틀린 걸 썼는데 5번 보시면 4번 5번입니다.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이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채무자는 그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그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권리를 권리에 대해서 대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는 것은 아니다. X고 대위하게 되는 이유는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을 전부를 손해로 배상했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불법 행위 책임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느라고 직원을 고용했어요. 근데 그 직원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사장인 저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왜요? 그 직원은 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직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도급을 줬어요. 도급을 줬다는 말은 수급이니 스스로 알아서 자신의 행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수급이니 그 도급 행위를 하는 과정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제3자에게 손해를 줬다면 그것은 이를 능동적으로 스스로 처리해야 될 수급인이 책임질 문제인 것이지 도급인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죠. 고용과 도급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2번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질문은 X고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되고 도급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답은 2번이죠. 6번 문제입니다. 불법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죠. 자, 예를 들어서 불법 행위로 인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가해자는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신 분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유가족들에게도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겠죠. 3번 갑이 과실로 을을 사망하게 한 경우 갑은 재산상의 손해가 없는 을을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7번 문제, 5번이 답이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넘기셔가지고 8번입니다. 자, 3번이 답인데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해 하자입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공작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만약에 점유자가 관리 의무,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2차적으로 그 공작물의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거든요. 따라서 3번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피해의 타인의 손해를 입은 경우 1차적으로 공작물 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9번 문제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라는 설명은 옳지 않는 것을 썼는데 5번이 답이죠.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은 갑의 손해배상 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을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했어요. 그러면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으므로 그런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문제풀이 강의를 마치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합격하기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